식당을 들려봤습니다. 위치는 푸아타운에 라는 랑카웨이를 대표하는 두 군데 보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푸아타운이랑 판타이 체낭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아침이고요. 말레이는 세민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말레이 민족, 이슬람 종교를 가진 그 말레이 민족의 식당을 왔습니다. 여기는 카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단품으로 왔는데 그래 재밌어서 왔습니다. 네, 재밌고 맛있고 뭐더라고 나라마다 국민 음식이 있는데요. 이게 뭐지? 나시르박이라는 건데 이렇게 바나나 이후로 이렇게 밥이랑 땅콩이랑 여기 쌈바이라는 여기 소스랑 그리고 여기 멸치가 있어요. 네, 멸치라고 이거는 밥인데 코코넛으로 해가지고 찐 밥입니다. 찐밥을 해서 이렇게 싸서 예, 주먹밥처럼 하는 게 나시르막. 국민 음식인 예, 나시르막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비빔밥인데요. 비빔밥도 옛날에 서민, 못 사는 서민들이 그냥 있는 것을 섞어서 먹은 것에 유래되듯이 이것도 좀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보시면 코코넛 밀크로 찐 밥에다 여기 쌈바이라는 예, 장 그리고 땅콩 멸치, 바삭바삭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란을 넣어서 이렇게 싸서 주먹밥처럼 그냥 주먹밥이네. 말레이시아 주먹밥. 저 뒤로 해버리네. 예, 장인, 마지막 장인. 여기서 말레이시아 오시면 인도네시아 가시면 What is your name? Sorry? Yoti Yala. Yoti Chena? Yoti Chena? 만들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맛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전통 음식인 것 같은데. 그냥 똑같은 맛이 납니다. 요티 Yala는 있고요. 카네로 된 수프. 여러 종류 있거든요. 가게마다 쓰는데, 일단 이렇게. 이렇게 얹혀서 살짝 뿌려서 뿌리기도 하고 뭐 접시에 담아서 계란 있고 면 있고 마카로니 있고 밥 있고 뭘 한 건지 모르겠네. 노래는 닭커리 당근가 있고 국민 비빔밥 나시르막인데 아직 다 안 갖춰졌어요. 이런 시간입니다. 네 가지 정도 로티가 있고요. 뭐 요티 야라 뭐냐 요티 아랍 요티 브란다, 요티 샤날, 요티 야라라고요. 커리 소스에다가 오늘 주인 저 여자분이 그냥 부장보니까 소스를 만들어줘서 드네요. 이걸 해서 찍어서 먹으면 되고요. 저는 그냥 커피에다가 그냥 먹어요. 그것도 맛있는데. 아까 그 네 가지 로티를 조금씩 다 먹어봤는데요. 맛의 차이는 그리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내가 이거 먹어본 지 오래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라 판단 못했는데 각 로티마다 일단 식감이 틀려요. 그리고 맛은 담백하고 우리나라처럼 뭐 잼이나 이거 화학 이런 걸 안 써서 담백한데 로티마다의 그 독특한 식감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오늘 메뉴는 이렇습니다. 좋아하는 거 알아서 먹으면 됩니다. 이거 새로운 야채들이 있어서 골라봤어요. 맛있겠다.